자, 서정욱 변호사 모신데요. 조국 신당 뭐 쫓아갔는데 이제 조국 조국이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다뤄줘야지. 또 구속되기 전에 그렇지. 그 8일날 이제 8일이죠, 8일. 구속되지. 예. 조국 8일날. 조국이건데 그참이 자가 이게 진짜게 그 문제 많은 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끝까지 막 짓고 있는데 어제 그 있잖아요. 조국이가 또 이제 뭐랬냐면 이제 그 어제 그 종로구에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당을 만들라고 리셋 코리아 행동 이렇게 세미나를 한 거야. 리셋 코리아. 이것도 베낀 거 원래도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가 하는 캠페인이었거든. 조국이는 표절의 전문가야. 논문부터 다 다 베껴버려서 베껴요. 조국이가 제대로 쓴게 없다니까. 표창장 베끼고 뭐다 베껴요. 전부 이게 뭐 서명을 베끼는 거지. 사인을 최강욱 이름도 이렇게 싹 오리부치가 베끼고. 그거는 진짜 중대한 범죄지. 근데 리셋 코리아 여기에 이제 세미나 간 거야. 조국이가 이 노무현 뭐 센터 이런 거 있잖아. 노무현 기념관 재단이죠. 이거 우리 김경률 회계사 거기 보니까 회계사 하면서 처음 봤다던데 평당 건축비가 2,100만 원이래. 700만 원이면 호화로 짓는 데는데 보통. 2,100만 원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오늘 내 라디오 가서 야 김경률 그래 너 이런 걸 해라 임마. 참 쓸데없이 그 김건희 사 보고 말이 말이 엉뚱했다 안 돼. 이런 거 하라고 너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를 까 그냥 아니 저기 비대위원 사표 내. 아니 그러니까 뭐 사표내든 까든 아, 왜 이런 거 검사한테 하라고 이제 신고 안 부른다니까. 줬어?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사표 내.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또 저거 이어가가지고 말이야 200석을 맨날 부르짖어. 그건 왜 그래도. 조국이는 두 개를 해야 되고 200석 있어 두개 하거든. 하나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잖아. 그게 200석이야. 3분의 2죠. 그다음에 개헌이 200석. 그러니까 탄핵을 해가 윤석열 탄핵하든 아니면 개헌해가지고 인기를 줄이버리든 윤석열 어떻게든 인기 몰아내겠다 줄이자 이거야. 몰아내자 이러려고 계속 200석 떠들고 있어 이놈이. 근데 그러면서 이준석까지 이제 도시에 드나 이준석까지 우리 편 아니냐. 이준석까지 해가 200석 하자. 이준석 이준석이 후보자. 탄핵에 나선다. 그다음 개헌한다 이래 보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아 이제 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 당을 바로 이제 그 창당 발기인들이 하는데 공식 출범회가 대표가 옛날에 있잖아 우희종이라고. 서울대 교수. 예 옛날에 이게 또 명예 교수네. 이 서울대도 반성해야 돼. 우희종 같은 애가 또 서울대 명예 교수를 하네. 그러게 야 말이야. 아, 이장 조국 같은 놈이 교수를 했으니까 뭐 말하면 뭐. 그러면서 이그 창당하는데 진짜 요즘 이게 별의별 걸 보는 게 제2의 옥중 창당이야. 미친놈들 진짜. 송영길이가 먼저 선수 치지. 가지가지. 송영길이가 이게 뭐 검찰 독재를 저지 당이래 가지고 옥중 창당이 됐잖아. 근데 조국이도 이제 곧 아마 옥중 되잖아. 옥중 창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돌을 뭐 이제 한개돌 들어 안 되고 여러 개 들어 되고 이놈 맨날 하는 말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다고. 야, 씨. 아니, 씨, 형법 교수가 법공부 교수가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할 때, 진짜 황당하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 안 하고 야구 하는 거지 뭐.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비축구주로 마, 하는 거. 저거, 너 이게 비례 또 이게 어디 2번에 올라가겠지. 그렇잖아요. 그렇겠지. 자기가 비례당을 만드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우리 정치를 딱 이번에 딱 완전히 희화시켜 버리는. 심판대요. 부정선거면 막으면 사실 심판대. 그러니까. 부정선거 꼬시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조국이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예. 야, 그 가족들 진짜 대단합니다. 조민이 있잖아. 조민. 아빠부터 더 뻔뻔스러운 거 조민이가 같아. 약혼을 했는데. 아, 조민이는 참칭 의사 아니야. 의사인데 뭐 뭐야. 물 건너갔잖아. 잘린 의사. 옛날에 뭐 의사 사칭해가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뭐다 포기했다고 하니까 의대 뭐 이제 다 취소돼 버려가지고 지금 의사가 아니잖아. 예. 근데 뭐 결혼하는 사람은 모르지. 뭐 의사라고 하던가요? 몰라, 나. 제가 이게 뭐 의사라는 말도 있고 뭐 이게 누구야, 도대체, 남자가. 남들 공개했는데 얼굴을 가려버리더라고. 아마 그래? 이제 참칭 의사할 때 같이 의사 사귀는지도 모르지 뭐. 근데 그건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약혼을 했는데 거기에 계좌를 또 지자 올려놨더라고 계좌. 그러니까 이제 야 씨, 결혼 축의금 또 징수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해명하는 게 뭐냐. 이거는 결혼 축의금이 아니고 약혼 축의금이야? 아니 옛날에 변호사비가 없어서 변호사비 모집하려고 올린다면 또 올릴 때
야, 진짜 황당하죠. 야, 이 도둑. 아니 변호사비가 그 조민이가 다 자백하고 공소권 남용이 됐다. 이거 하나 다투잖아. 근데 무슨 변호사비를 얼마나 들겠냐고. 조민이 건 간단하잖아. 변호사비 해봤자 그 500만 원, 1000만 원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호화판 또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 조국이 잘 보려고. 근데 그걸 변호사 모금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겠냐고. 아, 돈벌이 그냥 귀재들이야. 아, 변호사 귀신같이 돈 변호사비 뭐지 모금해버리는 거야. 그거 보니까 내가 들어갔더니 38만 천이더라고. 아, 내 북, 저 오늘 이준석은 이겼어. 제가 서종TV가 지금 2주 지났잖아. 13만 5천에 2주 오늘. 2주 만에. 2주 약간 지났지. 제가 토요일 날. 아, 그러니까 2주 만에 이준석 눌리면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조민이를 눌러야지. 아이고. 38만 천이 되니까. 이건 금방 누르지. 조민. 근데 그걸 변호사비 모집을 하느냐고. 모금을. 그래서 제가 그랬지. 1000만 이상 모금하려면. 네. 시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모금하면 안 돼요. 천만에서 모금할 때는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시, 서울시 허가. 어, 그렇지. 오세훈씨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 그냥 마음대로 모금하면 개나 소나 다 모금하게. 그렇지. 어, 맞아. 그 아니, 그 약혼했다고 모금하냐. 나 이 미치겠다, 진짜. 야, 약혼 부주도 봤냐, 이제는? 그러니까요. 야, 지들이 어디서 이게, 아유, 그러면서 정의를 따지고 조국이 이름이. 그리고 조미가 지금 탄원서 모집하더라고. 어, 차범근도 탄원서 썼다며. 그 차범근은 미쳤어. 차범근이 조국이한테 써준 거지. 그러니까 차범근이 그렇지. 부인하고 그 친하던만 서로 정경심해하고. 아니 정유라 씨가 사진 올리는 거 봐. 정유라 씨가 올려놨잖아. 그 차범근 그냥 차범근이가 원래 김호중하고 언제거든.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왜 그러지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저 예능계 예체능계가 좌파들이 많아요. 좌파들이 다 심어놔가지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 스펀지들이거든. 예능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축구나 하고 이러다가 좌파들이 꼬셔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그걸로 휙 넘어가. 근데 저 어제 MBN 뉴스 와이드 나갔거든. 어. 목요일날 어제. MBN 뉴스 와이드 목요일날 나가. 예. 나가서 이제 조민이 이야기를 했거든. 탄원서. 제가 그랬죠. 그 방송에 그랬죠. 우리 탄원서 낼 때 저도 변호사잖아. 꼭 제가 검열을 해. 탄원서를 검열을 해. 탄원서 내용 잘못하면 역효과 나는 탄원서 많아. 그렇잖아요. 네, 탄원서에는 구구절절히 판사님 정말 이게 죽을 죄를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바로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써야 돼. 그런 효과가 있지. 어. 그렇잖아. 네, 근데. 근데 탄원서인데 판사님 내가 이게 좀 억울하게 뭐 이래 법원을 뭐 이래 당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살골 자살골을 넣으니까 내가 검열을 해. 어. 이거 내가 읽어보고 오케이 내십시오. 아니면 이거 읽어보고 아 이거는 빼십시오. 검열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민이 탄원서를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랬지. 탄원서가 항상 도움되는 게 아니고 판사의 심정을 더 화나게 하는. 이거 조민이한테 고치해주면 안 되지. 이거 저 방송에서 내가 그래야지 너 탄원서가 다 좋은 거 아니다. 고치해주지 마. 근데 뭐 고치해준다서 저거 읽어보겠어? 야, 탄원서가 몇천 명 오는데 어떻게 다 읽어봐. 탄원서만 돼. 불이 좀 당하게. 그거 보면 이게 또 조민이가 뭐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이제 뭐 했고 뭐 5년 동안 이미 다 반성했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 차범근이 쓴 거 있잖아. 응. 그렇게 쓰면 판사가 더 열받아. 어... 아니 조국이가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언제 조국이가 5년 동안 무슨 반성을 해? 그러게. 조국이 뭘 내리나? 그러게. 딸이 뭘 내리나? 유튜브에 돈 맞으면 떼돈 버는데. 맞잖아요. 아이고, 야, 호화판 여행다. 차범근처럼 탄을 써주면 역효과 납니다. 야, 침대 4개 있는 방, 그런 방에서 자더라니까? 방이 2개 있고, 침대가 2개씩 2개, 아, 거실이 따로 있고, 엄청난 방에서들 여행에 들어가니까. 수입들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거 딱 봐도 100만 원짜리인데 1박에. 또 고소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또 스위트 룸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간다. 1박에 100만 원 의심이 간다. 얘기. 지가 공개를 했어. 그 저 유튜브에서. 근데 방이 4개짜리야. 아니 방이야. 침대가 4개짜리. 그러니까 근데 딱 봐도 100만 원. 싼 호텔도 침대 뭐 4개는 되는 게. 딱 봐도 뷰가 기가 막혀. 아, 100만 원 정도? 그거는 고소 대마왕이니까. 가는 걸로 의심이 돼. 아, 조국한테 나도 제가 받았잖아. 제가 가는 걸로 의심이 된다. 제가 이제 그 10년째 방송하면서 한 번도 고소 안 당했잖아. 어. 철저하게 팩트 체크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의심이 간다. 나는 고소는 많이 당했는데 나 다 이겼어. 그러니까. 다 무혐의 나왔어. 그래도 당하면 귀찮아. 아니, 당하지도 않았거든. 나는 다 무혐의 나왔어. 이놈들이 저 변호사다 보니까 고소해봤자 저거는 변호사비 되고 저는 변호사비 안 되거든. 우리는 물어도 되면 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괴롭히려고 고소하는 것도 있거든. 변호사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 가지고 12명 고소했다잖아, 피서. 그러니까. 아니, 고소해라. 야, 그래. 궁금해 죽겠네, 12명. 다 무혐의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에서 지가 저 사진이랑 영상이랑 공개했는데 침대 4개 맞잖아. 그리고 제가 어제 또 MBN에서 그랬지. 네. 조국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또 막 그래도 패밀리 비즈니스가 보세요. 조국이가 책수가 번 돈이 얼마냐고. 토 콘서트 하면서 10억 넘을 거 아니야. 책 엄청나게 팔아먹거든. 엄청나게 팔아먹었더라. 하, 진짜 한마디로 그 책을 평가하면 종이가 아까운 책이야. 그거 읽었어 또? 안 읽었지. 이제 다 읽고 이때까지 다 읽었다가 이번에는 사주만 인지 야, 인생을 제일 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읽었다니까. 사지도 마라 그걸 뭐하러. 아, 이번에 안 샀다니까. 사지 마, 사지 마. 이때까지 조국 책 옛날에 뭣도 모르고 저거 뭐라 사냐. 우리 과거에 또 속을 수도 있지. 과거에 저 독서광이다 보니까 과거 조국 책 다 읽는데 DK 눈물부터는 안 사. 그 인생 조국이한테 2,000원 버텨주는 것도 아까워. 그럼. 평생 커피 한 잔 산 놈. 그렇잖아요. 그럼. 그 종이가 아까운 책이지. 책을 모독하는 거지, 이놈들. 그러니까. 근데 조국이 벌었죠. 그다음에 조명이가 막 후원금에다가 엄청 광고도 벌어. 엄청 하잖아. 그러다가 지금 구독료도 있고 많이 벌었잖아. 엄청 벌어 지금. 그다음에 그 정경심이도 만만치 않지. 영치금이 공식적으로 2억 4천이야.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그럼요. 그 뒤로 쓰셔는 건 또 얼마인지 모르고. 야, 모르죠. 예. 2억 몇 억을 감옥에서 제가 몇 억을 공식 뭐냐? 신고 재산이 조국 일가가 50몇 억이거든. 예. 한 56억 정도 될 거야. 50몇 억. 그 이후에 벌은 게 그 정도 돼. 5년 동안에 벌은 게 50억 넘다 봐야지. 야, 조국. 조미도 많이 벌었으니까. 정경심 감옥에서 벌어.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후원 많이 들어오냐고. 감옥에 이 후원금 무섭습니다. 유동규 씨가 유재일 그 인터뷰 하잖아. 거기 후원 계좌 올리라고 유동규 씨 진짜 어렵거든. 그랬더니 하루에 몇백 많이 들어올 때 하루에 5천도 들어왔대. 5천?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이재명이 깔 때는 이게 후원이 무섭더라고. 와. 저는 서정 TV 하면 제가 현재까지 6만 원 들어왔어. 현재까지 3주 동안 6만 원. 박사님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안 들어와. 우리는 공식 계좌로 그 쓰기 때문에. 괜찮아. 뭐 저는 자빠하고 싸우는 데 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럼. 다 이미 투명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우리 안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조국이는 또 다르잖아. 지금 걔네들은 또 쏴주더라고 또. 그러니까 아 열심히 쏴줘요. 조국이가 8일 구속되는 건 좋은데 또 구속되면 영치금이 정기세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 부인보다 적게 들어오면 쪽팔리잖아. 부인보다 작게 들어오면 또 조국이 부인이 2억 4천이면 조국이는 24억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게 좀 마음이 아파. 구속되는 건 좋은데 또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또 엄청 받지. 또 뭐 치료비도 없고요. 변호사비도 없고요. 뭐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들 거 아니야. 딸 약혼했고요. 뭐 야 정말 그게. 딸 여행 가야 되고요. 하여튼 이것들이 아니야. 오늘이 2월 2일인가요? 예. 그럼 7일 뒤 2월 9일이네. 예. 야 조국이 그럼 다음 방송 때 조국이가 만약 구속 안 되면 에이 아, 그런 제가 열받아 방송하러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열받아서 쉬어 방송하러 쉬어 아니 합리적으로 구속이 아니야 미리 아니 일심하고 달려질 게 뭐 있냐고 그 구속이지 제가 아무리 봐도 야 구속 안 되면 안 돼 기껏 해봤자 뭐 예를 들어 뭐 큰닝 해준 거 있잖아 시험 또는 네. 게 뭐 부산대 600만 다투고 있거든 이런 거는 유무죄라도 대세 지난 거고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정도가 무죄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무죄될 일이 없잖아 유재수가 다 처벌됐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본질은 나머지 위조 변조는 똑같아 네. 그렇잖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조국이가 다투는 거는 유재수 그 다음에 600만원 부산대 장학금 그 다음에 큰 냉이 미국 있잖아 이건데 큰 냉이 거는 뭐 형량이 큰 지장 없어 쪽팔릴 뿐이지 그렇지. 600만 개업도 김연아법이야 본질이 바뀐 건 없다니까 위조 변조는 다 자백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게 만약에 집행유예나 뭐가 바뀌면 이 사법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저는 다 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변호사도 다 물어보잖아. 우리 정혁진 변호사 뭐 우리 훌륭한 우파 쪽에 변호사 많잖아. 많지. 다 구속된다 해. 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8일 날 법정 구속입니다. 이거는 안 되면 그건 말이야. 그건 안 되면 뭐. 안 되면 제가 병나서 그냥 좀 시든지에 설명드리면 돼. 안 돼. 구속이야. 그러니까. 아, 지켜봅시다. 선거 전에 중요한 사람인데 쉬면 안 되지. 지금 종편이랑 유튜브에서 활약이. 아니 조국이 구속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참느냐고. 아니 그런데 그건 저 쏟아내지. 그 재판소를. 서정욱이가 지금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쉬면 안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조국이 8일 날 구속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패밀리 비즈니스 적당히 해라. 여기에 돈 쏴주는 이 정신 나간 좌파들, 정신 차리세요. 좌파도 괜찮은 사람 있잖아, 그 중에. 어떻게 이런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그 아직까지 응원하고 난리들이냐, 이제. 네. 난 그 조국 때문에 머리 아직도 못 깎고 조국 감옥 갈 때까지 내가 깎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깎잖아, 내가.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